오늘은 병원에서 공부하기가 싫어서 일찍 집에 왔고요. 근데 집에 있으니까 또 아무것도 안 하게 돼서 다시 책을 들고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. 요즘 초음파 공부 너무 계속해서 좀 지겹긴 한데 초음파 완전 정복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초음파 공부를 좀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. 한 앞으로 두세 달은 초음파 공부에 집중적으로 좀 하게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요책 되게 내용 너무 심도 있고 좀 어렵긴 해서 쉬운 책이랑 같이 보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책이긴 해요. 그래서 요 책을 들고 집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서 조금만 집중해서 하고 오려고요. 내강하고 격두께를 봅니다.